유사시에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중국은 이제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북한과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 그 천연 국경선이죠. 인접한 군구가 이제 북부군구, 심양군구예요. 중국 발음으로 선양군구. 중국은 인구도 많고 넓기 때문에 총 7개 군구가 전토를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 붕괴 시에 밀고 들어와서 깃발 꽂기 위해서 준비된 군구는 심양군구죠. 이 심양군구가 중국의 7개 군구 중에 전투력 1, 2위를 다툽니다. 심양군과 그리고 기갑부대 비중이 유난히 높아요. 왜일까요? 밀고 들어와서 깃발 꽂으려면 탱크 장갑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갑부대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 국방부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구가 바로 심양군구예요.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냥 외국 취급하고 중국에 넘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냥 38선 이남에서 잘 살면 되지 않냐. 우리 진짜 전쟁 스트레스, 무력 갈등 스트레스, 중국과의 그 무력 대치 스트레스 아 정말 견디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국경선을 한반도 내에서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게 된다면 북한이란 중국과 한반도 내에서 국경선을 접하게 된다면 북한과 국경선을 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최소 100년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 100년의 지옥입니다. 그리고 정말 파시스트 같은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민족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는 한반도 땅 상당수 혹은 일부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가져가게 내버려둘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세종대왕께서 지금 한반도와 중국의 경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그 경계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만들고 결정하고 확정해준 우리 민족의 생존 공간이에요. 정말 국수주의 파시스트 같은 말이지만 그 사실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 국경선을 확정한 거예요. 노력하셔가지고 이분이 만들어줘서 물려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민족의 생존 공간을 우리 세대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한테 천년의 조롱과 원망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제군주 체제에 살고 있다면 그 원망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군주가 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 전체가 지금 시대를 산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천년 동안 조롱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손해고요. 고통은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 국경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발 지금도 어떤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상위기관에서 계속 수립하는 중이고 이미 시나리오들이 수립이 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사시에 정말 그게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돼 있기를 바라고 안 됐다면 정말 수립해야 돼요. 북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DJ가 남북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에 6.15 회담을 했잖아요. 김대중과 김정일이 그랬잖아요. 예, 그때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남북한은 예, 우리 민족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한 이 제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고 김정일이 말해서 DJ가 몹시 놀랐다고 나중에 회고를 했어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 자 미국의 그 국무부 장관이었던 그 마이크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비밀회담을 가졌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가 책에 썼어요. 김정은이 한 말을 하도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국을 대하는 북한 수뇌부 정권의 진짜 마음이에요. 왜? 대만 다음에 한반도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김정일도 알고 김정은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김정은이 러시아와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김정은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기본적인 배경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실패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는 단계에서 태평성대 시나리오가 실패를 하고 중국 내부가 그 충격에 분열하고 경제가 폭락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제가 중국에 2년 동안 살면서 몇몇 중국의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에게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정말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중국에 살아보고 교류를 해보면 인터넷에서 진짜 그 악성 그 음해를 퍼뜨리는 그 중국의 악성 네티즌들이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멀쩡합니다. 중국 정권이 이상한 거지 중국인들은 멀쩡해요. 진짜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고 결국 중국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도 분열이 되는 그런 혼란기를 거치는 게 사실 한반도
한민족에게 제일 좋습니다. 해선 안 되지만 이건 정말 제일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중국과 중국 주변 민족의 이런 맞물린 어떤 유전적 역사적 관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물리 법칙이에요. 네, 중국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한반도 진출은 꿈도 못 꾸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국이 5,56국 시대처럼 분열돼서 군벌들끼리 그러니까 중국이 7개 군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5,57국 시대로 분열돼서 군벌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사실은 한반도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한반도 특히 경제적으로도 축복이 될 겁니다. 아이고 이런 나쁜 말을 하다니.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떡합니까? 그게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오랜 관계였는데 지금 그 관계가 다시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상태까지 안 왔어요. 군사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 중국이 아직 안 왔는데 대만 침공에 실패하면 그 상황에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대만 침공에 실패, 만약에 처참히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뭐 그 상황에 도달하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는 아주 그 중요한 한 걸음이 되겠죠. 아, 일반 기업인들의 반발이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세기 초에 중국이 사실 뭐 중국이 원칙적으로나 청나라였지 사실상 이군벌 저군벌 뭐 북양군벌 뭐 심양군벌 해가지고 그 군벌들이 중국을 나눠서 통치하고 지들끼리 내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청나라 조정과 황실은 그냥 그 명목상으로만 북경에 있었고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간다면 기업인들도 당연히 이군벌 저군벌을 선택해서 편에 붙겠죠. 당연히 아니면 그냥 중국을 떠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로 그냥 이민을 가든지 하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국 군사력은 이제 러시아가 너무 많은 무기를 소모한 탓에 이제 원래 3위였다가 이제 2위가 됐다고 봐야죠. 중국 군사력은 2위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산권 국가들 공산권 계열 무기를 쓰는 국가들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무기 스펙 뻥튀기, 부풀리기, 블러핑을 너무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 무기가 스펙대로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모든 무기들이 중국의 첨단 무기, 기존에 있던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 세계 2위인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무기들이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이 돼서 검증이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 러시아 무기들이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잖아요. 전 세계에 발표한 스펙 우리 무기 이 정도야 니네 다 눈 까라 라고 말했던 그 스펙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고장률도 높고 소련 러시아 계열 무기들의 특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냉전 시절에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미국이 뭐 전투기 이만큼 개발 이런 무기를 만들면 소련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못 따라갔어. 근데 발표를 동등한 수준으로 스펙 발표를 하는 거예요. 블러핑이라도 해야죠. 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은 일단 이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써서 또 무기 수준 이렇게 높여요. 그럼 러시아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블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펙과 현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상태에서 공산권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소련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동구권이 붕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의 기본적인 그 무기 체계가 소련 러시아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안 될지 아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지는 실전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숨기는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중국도 블러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만큼 무기들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막 녹슬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공장들은 다 문 닫은 지 오래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은 생산력은 지금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찍어내는 능력, 찍어낸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풍부한 물자와 인력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기술 수준은 러시아가 더 높죠. 모든 기술은 러시아가 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산력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 무기의 어떤 뻥스펙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의 어떤 좀 미국 러시아보다 낮음 그러나 그 생산력은 세계 최고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이런 장단점들이 강약점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그거는 전쟁이 나봐야 합니다. 제가 중국 인민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소리를 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한국과 중국이 예를 들어서 90년대 2000년대는 한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반항 감정 혐중 감정도 서로 없었고 한국과 중국이 한국이 잘 되면 중국도 잘 되고 중국이 잘 되면 한국도 잘 되는 이런 상생 관계였다면 지금은 문화 2000년 역사의 냉혹한 한반도와 중원의 관계 한중 관계의 그 냉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가 지금 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중국이 망하면 한국의 좋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하고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중국이 분열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